물어보는 질문이죠. 사귀는 사람 있어요? 뭐라고 하셨나요? 뭐, Are you dating somebody? Are you dating anyone? 네, 이 질문도 많이 사용해요.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. Are you seeing anyone? Are you seeing anyone? 이 see라고 할 때는 뭐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see someone라고 할 때는 누구를 사귀다, 만나다라는 말이에요. 아, 물론 사귀다는 뭐 표현들이 많아요. date라는 표현도 있고 go out 그리고 see도 있습니다. see는 뭐 만나다도 되고 사귀다도 됩니다. 다 그 포함되어 있어요. 중요한 거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. be 동사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see 그 다음에 누구를 사귀는 거니까 someone가 와야 돼요. I'm seeing him. 난 그와 사귀고 있어. 사귀는 중이다. 이런 말이죠. I'm seeing him.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아요. 그래서 사귀는 사람 있어요? 할 때는 Are you dating anyone?도 괜찮지만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은 이겁니다. Are you seeing anyone?